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없는 소바도 상품이 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바집에서 가치 없는 음식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저는 수타로 만드는 면은 그날 만들어 그날 팔아야 한다는 생각이고 전수받는 분들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준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3일까지는 손님께 팔 수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버려야 하는 4일째의 소바도 파는 곳이 있습니다. 소바집 최고의 가치를 떠올려보면 바로 우치타테로 만든 소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식당에서는 손님이 주문 후 메밀가루를 섞는 미즈마와시부터 시작해서 시간은 걸리지만 바로 만들어진 음식을 대접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니면 1일 숙성해야 맛이 난다고 하는 젊은 장인도 있고 3일까지 맛있다고 하는 셰프도 있습니다. 저는 1일 보관 후 폐기를 주장하지만 맛을 여러 가지 각도로 보면 3일째가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력이 쌓이고 본인만의 철학이 섰을 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관 시 부주의로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을 때 기한에 상관없이 끊어지고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초보자의 실력으로 잘 못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요. 메밀가루의 연결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긴 연결보다 끊어지는 면발이 많아지는 거죠. 식당의 재료는 계절에 따라 맛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제철이라는 것이 있고 하우스 재배 상품으로 보여주기식이 되기도 하는데요. 소바도 계절에 따라 1일이나 적어도 3일 안에는 소비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소바집에서는 특유의 냄새가 나는 시기를 넘긴 상품을 파는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가게 사장의 결정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맛을 접한 손님의 다음 선택은 기약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눈치채지 못하는 손님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치가 없는 상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자는 오늘만 보고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뜬금없지만 같이 상상해 보시죠. 가령 수타 소바에 특화되었다는 듯. 가게 정면에 깨끗한 창문으로 제면실이 보입니다. 소바 칼도 보이고 제면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는 여느 소바집을 상상해 보세요. 서울이나 경기도 위치는 어디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부부들이 운영하는 이 소바집은 남편이 수타로 소바를 만들고 아내는 튀김을 맡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통 수타 소바를 표방하며 만들어내는 남편의 소바는 간결하고 맛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남편은 더 깊은 맛의 자루 소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자연스러운데요. 만드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관이나 재고에 대해 신경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 비용이 커 보이는 오픈 초기 멀쩡한 재고를 버리는 것이 아깝게만 보일 수 있습니다. 식당은 재고 관리에 대한 원칙 없이 본인의 관능 검사만을 의지해서 장사를 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특히 그런데요. 냄새나 맛을 느끼지 못해서 질 떨어진 음식을 다시 팔거나 사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스스로 매긴 가치가 매번 손님에게 만족을 준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두 번은 속여 넘어갈 수 있지만 다른 가게의 것과 비교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노력도 필요하고 동시에 재고 관리 원칙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